콩나물은 반찬이나 국으로 끓여도 맛있어서 자주 사용하는 야채인데요. 저희 집 식구는 아기 포함 3명이라서 500g짜리 콩나물을 사게 되면 항상 남아서 이렇게 봉지째로 보관했어요. 이렇게 봉지째로 보관하다 보니 콩나물이 쉽게 물러서 버려지고는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콩나물 이렇게 보관해보세요. 이렇게만 보관하시면 10일 동안도 거뜬히 드실 수 있는데요. 먼저 콩나물의 지저분한 부분은 골라내주시고 콩나물을 깨끗한 물에 두세 번 헹궈주세요. 물에 담아서 세척해주시면 콩껍질이나 지저분한 부분이 둥둥 떠다니는데 이것이 없어질 때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집에서 사용하시는 밀폐용기를 준비해주세요. 밀폐용기 안에 콩나물이 잠길 만큼 찬물을 받아주세요. 콩나물을 받아둔 물에 담아 잠기도록 채워주시고 밀폐용기 뚜껑을 닫아주시면 10일 동안 드실 수 있는데요. 뚜껑을 닫은 밀폐용기는 냉장고에 보관해주시고 이틀에 한 번씩 콩나물 물을 교체해주시면 오랫동안 드실 수 있습니다.